네, 반갑습니다. 간장포럼 대표 우태영입니다. 네, 오늘 이번 그 코로나 국면으로 해서 저희 간장포럼에서는 음식과 면역 그리고 장이라는 주제로 해서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그 포럼을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께서 오늘 이 자리를 귀한 걸음 해 주셨습니다. 아이쿱 생협연합회 부회장님이신 이봉화 부회장님 모시고 그 축사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봉화 부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16차 간장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간장포럼 주제가 음식과 면역 그리고 장이잖아요. 코로나19 감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상영철 한의사님과 또 이선재 이사장님 강연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유튜브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게 될 자가 면역 질환 관련 강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아이쿱 생협은 요즘 이 건강한 사람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음식이 가지고 있는 치유적 가치를 입증하고 알리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장포럼과 또 간장포럼을 후원하고 계신 여러 단체들도 평소에 식생활 교육이나 식문화 개선 또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그 간장 포럼의 지속적인 관심과 늘 이렇게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슬로푸드 문화원 김원일 원장님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슬로푸드 문화원의 김원일입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괜히. 네, 이렇게 구준비 내리는데 먼길 오신 우리 이경아 한약사님 그리고 우리 청중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한국 사람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라는 그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평소의 생활이 다져지고 쌓여서 생긴 일이지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잘 막아온 방역에 성공한 그러한 그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평소의 면역이 평소의 생활이 잘 안정돼 있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고 이번 기회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식생활, 또 우리의 건강 운동, 휴식, 여러 가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이 시간이 인내의 시간과 함께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떤가, 우리의 사회는 건전한가, 우리의 환경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아봐야 되는데, 이번에 간장 포럼을 통해서 우리의 음식, 또 특히 장과 면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일개 단체나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될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분의 강사를 모시고 이런 연속 그 릴레이 강연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이 간장 포럼, 16차 간장 포럼을 기획하신 이 우태영 대표님을 비롯하여 이 5분의 강사님들의 노력이 앞으로의 그더 국가적인 사회적인 관심과 어떤 지원, 연구 체제가 확립되는 기회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간장 포럼은 지난 2016년 6월 우태영 대표를 비롯하여 주영아, 문성희 선생님 등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5차 포럼부터 저희 슬로푸드 문화원은 합류해서 힘 닿는 데까지 함께 돕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그 16차 포럼은 특히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또 임원경제연구소, 한살림연합 식생활센터, 아이쿱 생협연합회, 소비자의 정원, 또 부산, 울산, 경남 생태유아 공동체 등이 특별히 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간장, 된장은 우리 민족이 오랜 기간 대를 이어가며 발전시켜온 훌륭한 발명품이자 예술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 그리고 다섯 분의 강연자의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시작한 이 간장, 된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 많은 시민들 또 정부 단체의 참여로 이어져서 우리의 평소 건강을 지키고 가꾸는데 음식으로서의 간장, 된장 그리고 우리의 농촌 사회를 살찌우는 지역 경제를 키워나가는 소재로서의 된장, 간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간장, 된장을 구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가는데 저희 슬로푸드 문화원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장, 된장이 우리의 식탁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맛있게 하는데도 저희 슬로푸드 문화원은 간장 포럼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그 포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경남 창녕에 사는 우창수와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의 장독대라는 곡을 직접 작사도 하시고 작곡을 해주고 또 공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독대 공연에 이어서 바로 오늘의 주제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과 그 해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의해 주실 이경아 선생님을 강의를 이어서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선생님은 저도 이렇게 뵌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 김해에서 자연요법 또 음식과 또 여러 가지 운동 또 스트레스 이러한 부분을 참 우리 병의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원인과 거기에 대한 치유 방법을 이 선생님 나름대로의 여러 연구 끝에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음식을 또 주로 하신다는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렇게 좀 초대하게 되어서 우리 간장 포럼에서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네, 공연에 이어서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릴 적에 장독대에 가는 기억들을 더듬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오늘 그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이경아 약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이 너무 좀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면역 상태가 좋지 않으셔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5년간 아토피 건성백반증 외에 뭐 암이나 자가면역질환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자연요법 대체의학으로 약국을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건강 다이제스트에서 아토피 건성백반증이라는 책하고 또 건성백반증 치료법 이런 책을 또 출간을 했고요. NTF 내추럴 세라피 포럼 전문가 이제 모임에서 현재 수석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대한약선협회 전문위원이고 약선 전문가 1급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면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요. EFT, Emotional Program Technique, 감정자유기법, 요거 전문가 과정을 했고요. 심리나 좀 의식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계속 했고, 현재는 미네사의 그 깨어있기 마스터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경맥학회나 분자교정의학, 임상영양학회, 병리학회, 전방면역학회 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자료들은 여기 팜스 임상영양학회 김홍진 박사님의 어떤 자료를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미리 밝힙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와 면역 과잉 반응에 의한 질병 이 안에 이 그 오늘의 핵심 되는 내용 중에 큰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암이나 감염은 면역력이 저하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러지 반응은 면역이 너무 강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강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불균형이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과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면역이 강해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면역이 과잉 반응을 하고 또 이런 어떤 현재 암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3명, 5명, 요즘 3명에 1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역이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해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면역을 얘기를 하면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선천 면역은 아시다시피 마크로파이지나 이런 어떤 그 호중구 뉴트로필이나 이런 수지상 세포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면역 세포 중에 가장 유의해야 될 게 수지상 세포거든요. 수지상 세포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그러니까 B셀과 T셀의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교량 역할. 교량 역할을 하고 우리가 먹는 그 면역을 증진시키는 모든 영양소는 이 수지상 세포, 덴드리틱 셀 여기에 다 작동을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지상 세포의 어떤 역할과 또 지금 조금 전에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러지가 생기는 원인이 그
이 수지성 세포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후천 면역의 과부나 이상 반응에서부터 어떤 그 자가 면역이나 이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 반응이 생기는 어떤 신호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이란 아시다시피 셀프, 난셀프를 구별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난셀프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현대에. 그래서 이 선천 면역 세포가 셀프와 난셀프를 구별할 때는 병원체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이물질 이런 것들의 분자 구조의 패턴을 인식을 해서 이 수지상 세포가 그 후천 면역, 2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획득 면역에 전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자 구조를 이 수지상 세포가 인식을 그 리셉터 수용체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걸 갖다가 2차 면역, 획득 면역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원이 다 다른데 항원에 따른 어떤 그 수용체가 또다 다릅니다. 이 수지상 세포에. 그래서 면역 제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은 세균이라든가 병원체나 그 외에 어떤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 수지상 세포가 식작용을 합니다. 탐식작용을 해서 다 녹여가지고 항원을 제시하는 어떤 요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지금 뉴트로필 같은 경우는 선천 면역의 뉴트로필 같은 경우는 호중구 같은 경우 100% 그냥 항원만 용해를 하고요.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20%만 항원 제시 기능을 하고 수지상 세포가 100% 항원 제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분화가 되느냐, 어떻게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지상 세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전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수지상 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군대로 치면은, 말하자면 보초병과 같습니다. 보초병이기 때문에 모든 점막이 다, 이게 상주를 합니다. 뭐, 눈 점막, 피부 점막, 장 점막, 호흡기 점막에 이 수지상 세포가 항상 상주를 하면서 외부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지상 세포에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조금 전에 그 식작용을 통해서 인식한 항원의 정보를 분자 패턴을 이그 나이브 T 셀이라고 합니다. 저기 오른쪽에 T 셀은 미분화된 T 세포, Th 제로 세포라고도 하고 나이브 T 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그 전달을 해주거든요. 이 전달 과정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분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선천 면역과 획득 면역 사이의 그 중간에 다리 역할, 어떤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지상 세포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점막에서 수지상 세포가 상주를 하면서 인식을 하지만 그 획득 면역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림프절로 이동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수지상 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단백 그 면역 물질이죠. 정보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여기에서 TH1, TH2, TH1은 T셀이라고 하고요. TH2를 B셀이라고, B셀은 항체를 만들죠. 예, 여기서 이 예, 항체를 만들어서 분화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H1 셀과 TH2 셀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사이토카인들이 여기서 TH1에 의해서는 CD8 플러스 T셀을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NK셀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TH2 셀 B 세포가 활성화돼서 결국은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그래서 이제 TH1 세포의 활동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고 TH2 세포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TH1 셀이 인식을 수지상 세포로부터 받은 항원에 의해서 TH1 셀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항원의 종류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TH1세를 자극하게 되는 항원의 대표적인 것이 바이러스하고 그 암 조직 같은 겁니다. 그리고 TH2세를 자극하게 되는 것은 대표적인 게 화학물질입니다. 톡신하고 알러젠. 이제 이런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분화가 결정이 되거든요. 항원이 이제 어떤 물질을 받아서 정보를 전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항원의 종류가 이 분화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합텐이 그리스 말입니다. 뭐 단단히 붙들어 매다 이런 데서 어원이 있는데요. 이제 완전 항원이 있고 완전 항원은 주로 이종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형태는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게 난셀프라고 인식이 되면 이게 항원이 되는 것인데 합텐 같은 경우는요. 중금속이라 미세먼지를 통해서 들어온 중금속이라든가 또 방사성 어떤 동위원소 방사성 요오드라든가 또 우리가 먹는 식품 첨가물에 있는 어떤 뭐 방부제라든가 살균제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이물질들은 이거 자체로 항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조직과 결합을 해서 항원으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 물질을 합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음식 첨가제라든가 또 뭐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뭐 방부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중금속들도 있고요. 먼지, 미세먼지 안에 뭐 수많은 것들도 있고 음식물 첨가제에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물질들 자체가 어떤 항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중요한 거는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합텐들이 내 몸과 결합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TH2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항원 침투 부위로 활성화된 면역 세포들이 항원 침투 부위로 이동해서 어떤 그 면역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TH1 세포가 분화가 되고 TH2 세포로 분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항원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원의 종류가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생가설 알레르기가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그 여기에서 위생가설이 나오죠. 예. 이제 너무 깨끗하다는 거죠. 어렸을 때 뭐 흙을 가지고 놀고 뭐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과 접촉하고 그리고 일단은 자연분만을 통해서 엄마의 질에서부터 일단은 유산균 샤워를 받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제왕절개를 하고 그리고 모유수유를 통해서 엄마로부터 면역 증진 물질을 모유를 통해서 받고 또 엄마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런 유산균을 계속 접촉을 하고 또 뭐 어쨌든 흙을 만지든 뭘 만지든 나쁜 미생물하고도 계속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TH1셀이 분화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그 면역 자극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별로 없고 대부분 네네. 대부분이 그 장내 미생물도 그렇고 전반적인 미생물과의 접촉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미생물 숫자 자체가 부족합니다. 미생물 자체는 부족한데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어떤 이런 독성 물질, 화학 물질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면역 세포가 TH1이 아니라 전부 TH2 쪽으로 다 쏠려 있거든요. TH2 쪽으로 쏠려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합텐 그런 화학 물질들이 자체가 항원으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어떤 점막 세포 하고 결합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항원으로 작동을 하니까 전부 다 TH2셀로 이렇게 전부 다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알러지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여기 알러지 증가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알러지
여기 알러지는 그 과민 반응 1형에서 4형 중에 1형에 속하고요. 알러지 반응은 2, 3, 4형은 전부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증가하는 이유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입니다. 농약이라든가 과도한 위생관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요즘 엄마들이 항생제를 좀안 먹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대체로 많이 먹이거든요. 이런 항생제, 그리고 뭐 소염 진통제, 이런 가공식품이나 또 GMO, 유전자 변형 조작 음식들, 이런 어떤 뭐 계면활성제, 다양한 방부제라고 살균제, 이런 거와 너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알러지와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유해균은 들어오면, 여기서 제가 조금,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합니다. 좀 알러지, 쉽게 얘기를 해주시면 좀 혹시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 제가 너무 좀 TH1이나 빨리. 2에 대해서가 한번더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TH1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항원에 따라서 수지장 세포가 항원을 인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항원의 단백질 구조, 단백질 패턴, 분자 패턴을 인식을 하는 수용체에서 그 항원을 받아서 수지장 세포가 용해를 해서 그 중에서 그 항원의 분자 패턴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서 TH0 세포, 미분화된 T 세포가 그걸 받아서 이 분화를 하게 되는데 이 항원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화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알러지나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우세하게 된 원인이 조금 전에 이 항원의 종류, 이런 합태 화학물질, 이런 뭐 농약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분화가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기울어지고, 그리고 어떤 TH17은 염증을 유발하는 그 면역 세포거든요. 염증을 매개하는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하는 어떤 그 면역 세포입니다. 그래서 TH2와 TH17이 우세하게 되면, 면역 세포 중에 우세하게 되면 그 알러지 반응이나 과민 반응에 더해서 염증이 심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TH2가 우세하더라도 TH17이 별로 우세하면 TH17이 우세하는 게 아니라 그 조절 T 세포, regulatory T 세일이라 그래가지고요. 조절 T 세포가 이거 염증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 면역 세포거든요. 얘가 우세하면 가벼운 알러지 정도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염증이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은 TH2 셀과 이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TH17이 우세하게 될때 과도한 염증 반응이 같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핵심은 TH1과 TH2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TH17과 T-reg, 레귤러터리 T셀, 조절 T세포가 균형을 이루어야 그때 정상적인 면역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알러지나 면역 반응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균 수는 줄어들고 너무 깨끗하니까. 그리고 화학물질은 너무 과도하게 이제 많아졌다는 것이 이런 어떤 면역 반응이 있죠. 생기는, 면역 질환이 생기는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면역과 과민 반응은 이런 어떤 병원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좀 자연 치유를 하지, 뭐 열도 좀 나고 하지만 자연 치유를 하고 이러면서 또 이겨나가고 꽃가루나 뭐 진드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자연 상태에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뭐 먼지도 들어올 수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면역 관용이 일어나서 무반응으로 잘 지나가고 이러면 괜찮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병원균이나 이런 것들은 덜 들어오고 지나치게 꽃가루나 뭐이 꽃가루뿐만 아니라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의 어떤 교란 상태가 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과민 반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항원에 대해서 좀 이상 분화가 생겨서 TH2 셀이 좀 과도하게 늘어났다, 항진이 됐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항원이 한 번 들어오는 걸로 과민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오면은 항원끼리 어떤 접촉에 의해서 히스타민이 방출이 되는데, 여기에서 세포의 막의 저기 인지질,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지방산 구조로 되어 있거든. 모든 세포의 세포막은, 세포뿐만 아니라 핵도, 막은 전부 다 지방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산이 오메가369인데, 이게 건강한 세포막을 이루려면은 이 비율이 1:1:1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지방산이 오메가6 지방산이거든요. 근데 오메가6 지방산도 문제지만, 과산화됐다는 거, 산패됐다는 게 이제 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세포막 인지질의 비율이 깨지면서 염증 매개물질이 저렇게 아르키돈산을 통해서 매개물질이 많아지면서 아까 TH17, 염증에 반응하는 그런 면역 세포막 사이토카인이 확 증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자가 면역 질환과 심한 알러지, 아토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중요한데, 뒤에 가서 부신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콩팥 위에 그 꽃갈 모자 형태로 이 부신이 있습니다. 부신을 껍데기를 피질이라고 하고 안을 수질이라고 하거든요.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 작동에 의해서 분비되는 어떤 항진 물질이죠. 스트레스 받을 때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지 않습니까?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 분비되고, 피질에서는 겉 껍데기에서는 코티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알도스테론, 미네랄하고 삼투압 조절하는 알도스테론하고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이 다 분비가 되는데,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코티졸도 과다하게 분비가 되거든요.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결국 스트레스와 가루가 심해지면,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이 코티졸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염증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항원이 과도하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TH2로 이렇게 기울어진 데다가 세포막에 신호 전달 체계는 전부 다 세포막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호르몬 전달도 세포막에서 이루어지고, 신경 전달 물질도 세포막에서 이루어지고, 면역세포의 신호 전달도 세포막에서 이루어지는데, 세포막이 산화가 됐다는 거죠. 세포막의 지방산 균형이 깨지면서 산화가 됐기 때문에 염증이 과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염증을 잡을 수 있는 부신 기능마저 탈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과로를 하거든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알러지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 1형은 알러지 반응이고, 2, 3, 4형이 자가 면역 반응이거든요. 예. 자가 면역 질환인데, 1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런 알러지 비염, 아토피, 뭐 두드러기, 뭐 전신 이런 것들이 1형이고, 2형부터 이제 그 3, 4형, 2, 3, 4형은 전부 다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2, 3형은 주로 TH2 항원 그 독소에 의한 항원에 의해서 매개되는 어떤 그 자가 면역 질환이고, 4형만 1형이 이제 주로 작용을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근데 보통은 보면 그 TH1, TH2가 그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보통을 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작용을 하는데, 면역세포들의 어떤 과민 반응에 의해서, 조금 전에 이 위생가설 말씀드렸지만, 감염 질환은 줄어들고 면역 질환은 반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나죠. 이게 항원의 차이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표를 보면, 조금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수지상 세포가 이런 어떤 그 병원균이나 항원의 어떤 패턴을 인식을 해서 이 그 항원 제시를 하면, 여기서 미분화된 T셀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
그 분화가 된다, 면역세포들이. 그래서 어떤 항원에 대해서 어떤 면역세포가 작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분화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수지상세포입니다. 수지상세포가 이 항원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 수지상세포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물질이 없으면요, 분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필요한 영양물질이 부족하면, 그러면은 암세포를 보고도 인지를 못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면역세포가. 그래서 수지상세포,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뭐, 또 이 면역 다당체, 그리고 아연, 비타민 D 하는 것 전부 다 면역 영양물질 아닙니까? 이 애들이 전부 다 수지상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장누수거든요. 장누수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일단 먹거리가 이제 엉망이 됐죠. 서구화된 먹거리. 우리가 동양인이라 원래 채식민족인데 자꾸 지나치게 육식을 하거나, 뭐 요즘 음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량이 엄청 높죠. 카페인 너무 많이 마시고, 이제 카페인 커피 많이 마시고, 이런 조미료 인스턴트 농약 항생제 방부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점막이 약화돼요.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우리가 입도 마르고, 예,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소화도 안 되죠. 왜냐면 소화의 분비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장 점막이 마르게 되거든요. 마르게 되면은 또 장누수가 오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일단은 먹거리가 이미 장 점막에 있는 장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들이 아니라 이걸 고갈시키고 마르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아까 우리가 TH1 어릴 때부터 미생물과의 접촉이 적음으로 인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체내의 어떤 그 상재균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유해기를 더 빨리 증식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소장 내 미세한 구멍으로 음식물 세균 이런 물질들이 완전히 침투를 굉장히 잘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장내 세균층이 완전히 깨지고, 그러면서 부패균이 증가를 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이 소장의 이런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이런 어떤 항원들, 이런 소화 안 된 음식이라든가 이런 그 나쁜 음식들, 이런 것들이 항원이 들어오면은 이거에서 얘들이 또 이제 아까 수지상 세포가 탐식을 하겠죠. 탐식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얘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분화되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아까 하펜이 얘 자체가 항원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항원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 조직이, 이 단백질이 장 점막이냐 호흡기 점막이냐 피부 점막이냐에 따라 이것들이 항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역세포가 이 어떤 이 들어오는 뭐 화학물질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조직을 공격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항원이 우리 몸의 조직과 결합해서 어떤 항원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누수가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우리 점막 세포는 뭐 피부뿐만 아니라 호흡기 뭐 장 모든 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거나 하면 이게 전신 질환으로 많이 나타나죠. 뭐 갑상선을 공격할 수도 있고 피부를 공격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건선백반증을 좀 많이 다루고 왔는데, 뭐 건선 같은 경우는 각질 세포를 막 집중 공격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각질 세포 주기가 한 달 주기인데 건선 있는 분은 5일 주기예요. 5일 주기 계속 공격을 하니까. 예. 네. 그래서 백반증 같은 경우 멜라닌 색소를 계속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 연골 같은 데를 공격을 하거나 이러면 류마티스 같은 게 생기는 것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장누수 상태일 때 TH1, TH2가 무작위적으로 부균형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고요.
면역세포 반응은, 그래서 TH2하고 뭐 TH1 이런 것들이 막 쏠리고 이러면서 자가 면역질환도 생기고 알레르기도 생기고, 알레르기 있는 분이 자가 면역질환이 없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알레르기 있으면서 자가 면역도 있고, 자가 면역이 있는 분이 암도 있고, 그죠? 자가 면역이 있는 분이 또 다른 감염증에 더 많이 노출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면역이 높아서 자가 면역이나 알레르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면역 체계가 너무나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건강한 장 상태일 때, 이때 건강한 장 상태라는 거는 상제균, 좋은 유익균이 제대로 잘 고루 분포되어 있을 때, 이럴 때 TH1과 TH2셀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고, 요즘 유산균 안 드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TH0. 왜 그 면역세포에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덴드리틱스, 아까 수제장세포에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면역 조절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해균을 증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액 분비를 촉진해서 점막층을 좀 두껍게 만드는 어떤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상피세포를 다시 재생을 시켜가지고 이 그 무너진 상피세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타이트한 그 결합 조직을 다시 튼튼하게 해서 일단 독소 유입을 좀 차단하는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그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안 들어보셨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생성해내는 물질이거든요. 유산균 생성 물질. 이런 애들이 수지상 세포의 세포벽에 작동을 합니다. 수지상 세포의 세포벽. 수지상 세포의 이 그 유산균이나 유산균 생성 물질이, 유산균 생성 물질과 유산균에 있는 어떤 그 개들도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에 있는 다당체가 그 수지상 세포의 세포벽과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면역에 얘들이 다시 핵에 들어와서 사이토카인을 정상으로 분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 역할이 점막 자체의 어떤 재생에도 작용을 하지만, 이런 어떤 면역세포가 TH1으로, 왜냐면 TH1으로 분화를 한다는 뜻은 그 유산균도 균이지 않습니까? 균이기 때문에 아까 TH1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황물질은 아까 TH2 쪽으로 많이 기울지만 유산균도 균이기 때문에 TH1을 자극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TH1과 TH2가 균형을 이루면은 면역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래서 유산균 생성 물질, 유산균 생성 물질은 사실은 김치나 된장, 그리고 뭐 청국장, 간장, 특히 오래된 여기에 유산균, 그 유산균이 이렇게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 하나하나의 유산균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 강한 유산균들끼리 경쟁적으로 작동을 해요. 경쟁적으로 작동하면서 얘들이 뿜어내는 항생 물질이 박테리오신, 이 그 유산균 생성 물질이, 그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이죠.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연 항생 역할을 하는 이 그 박테리오신 유산균 생성 물질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에 노출이 되고 이런 질환이 생기는 분들 대부분이 그냥 유해균이 아니고 악성 유해균이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어요, 장 점막에. 근데 이런 악성 유해균은 장 점막과 거의 화학 결합식으로 늘어붙어 가지고요, 일반 유산균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산균이 생성해내는 박테리온 천연 항생 물질이 들어가 줘야 이 아주 고질적이고 악성 유해균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오히려 이런 장누수가 심하고 이 면역 질환이 심한 분들이 어중간한 그 유산균 드시면 오히려
오히려 이 면역이 지나치게 과민해지는 반응이 오히려 일어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유산균 제제를 드실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면역 질환이 심한 분들은 장내에 어떤 유해균부터 일단은 사멸을 하면서 사멸을 하고 우리 몸에 있는 그 고유의 유익균을 증식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를 좀 거쳐야 됩니다. 예, 처음부터 그냥 유산균 좋다고 그것도 뭐 한두 알 이래가지고는 탈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박테리오신이 하는 역할, 박테리오신을 투여를 하면 실제로 장내 부패균들이 사멸을 하면서요 정상적인 어떤 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임상으로 이미 좀 밝혀졌고요. 박테리오신과 항생제의 차이는요, 뭐 잘 아시겠지만 항생제는 좋은 균, 나쁜 균을 무차별적으로 다 사멸시키죠. 그리고 장기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슈퍼박테리아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면 이거는 정말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할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무균지, 실험실에서 무균지 있지 않습니까? 무균지를 그 닫으면요 얘가 아토피가 생겨요. 주위조차도 TH2가 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미생물이 죽으면 이게 분화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테리오신 같은 경우는 식물성 유산균이 생산하는 이 항생물질은 유해균만 선택적으로 죽이면서 내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투여를 할 수 있고 이 박테리오신이 투여가 돼서 장에서 살아남는 유익균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스트 3세대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이게 많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면역 질환을 개선할 때는 이걸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상태를 개선하는 영양소 세 가지가 유산균 있고 사균. 그러니까 그 사균은 뭐냐면 유산균이 죽어도 유산균의 세포벽은 있지 않습니까? 유산균 세포벽이 면역 다당체거든요. 이 다당체가 장내 프로라를 개선하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얘도 장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테리오신 이런 유산균 생성물질이 바로 장내 부패균을 직접적으로 억제를 해서 장세포의 균형을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유산균 생성물질과 유산균 작용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오래 작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뭐 오래 묵은 된장 우리 이제 김치 이제 우리 음식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산균 생성물질은 식물성 유산균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동물성 유산균, 뭐 치즈라든가 우유를 발효해서 만든 거는요. 오래 놔두면 부패가 일어나고요. 네. 그래서 유산균 생성물질 잘 만들어지지 않고요. 만들어져도 아주 소량이 만들어지고 약해요. 왜 약하냐면은 얘들은 그 키울 때 굉장히 따뜻하고 어떤 뭐라 그럴까 온실에서 키운다고 그러나 그렇지만은 우리 어떤 식물성 유산균 된장이나 뭐 간장이나 김치다 얘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번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얘들은 뭐 완전히 고염, 염도도 높고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성장하면서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얘들이. 그리고 얘들은 들어오면은 90% 이상 위산에 살아요. 그런데 동물성 유산균은 20, 30%도 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런 어떤 유산균 생성물질이 어떤 입 점막에서부터 잇몸이나 입 점막에서부터 식도를 통해서 위라든가 소장, 대장 이 모든 점막에 이런 어떤 면역체에 아까 수지상 세포에 다 작용을 한다 제대로 그래서 염증을 강력하게 완화시키고 해결해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유산균 생성물질이 해독을 해 준다 하는 거 그 부분 하고요. 그래서 유산균 생성물질로 인해서 어떤 신경계 이런 악성 유해균이 뿜어내는 독소로 인해서 뇌신경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정신병원에 조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병
이상 되는 정신병원에 잠시 근무를 좀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을 보는데요. 대부분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그 병원 내 약국에서 뭐 계속 위장약 계속 투여가 되거든요. 안 좋을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약도 많이 먹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장내 어떤 그 유해균들이 뿜어내는 독소가 얘들이 어디 가리지 않고 다 가지 않습니까? 뇌로 가면 이런 어떤 신경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억력이나 치매도 유발이 되거든요. 치매도 더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오장육부를 다 침범하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자궁의 문제, 또 유방의 문제,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뭐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없죠.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그 강력한 어떤 치유 효과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또 균체 성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유산균의 세포 벽이 면역 다당체로서의 작용을 해서 어떤 면역을 자극을 해서 균형을 이루게 한다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효소, 현대인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드레날린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받으면 입이 마르죠. 저도 지금 약간 긴장해서 그런지 약간 입이 마르거든요. 입이 마르고 장 점막에서 소화액 분비가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성질환을 치료할 때 외부에서 효소도 많이 투여를 합니다. 효소가 있어줘야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잘 부서져서 이런 소화 안 된 음식 찌꺼기가 또 항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효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식물성 유산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김치, 된장, 이런 그 식물성 유산균이 발효가 되고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박테리오신을 만들고, 그리고 식물성 유산균이 동양인한테 더 중요하다 하는 거, 장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이런 식물성 유산균은 우리 원래 고유의 우리 유전인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장뿐만 아니라 이런 원래 상제균 네, 더 쉽게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슈퍼 유산균도 이제 된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요즘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위산이나 이런 소화 시간이나 이런 데에 300배 이상 증식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어떤 식생활, 우리 전통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식물성 유산균의 장내 증식력은 동물성보다 생존력이 훨씬 가능하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비타민 D하고, 그 우리 알고 있는 폴리페놀, 식물 뭐 아사이베리니 뭐 블루베리니 또 C 폴리페놀이니 이런 폴리페놀 종류 그 하고 면역 다당체, 버섯이라든가 표고버섯, 상황버섯 이런 버섯 다당체, 그 다음에 아연, 이런 면역 영양물질 있지 않습니까? 식물 스테롤, 베타시토스테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수지상 세포에 세포벽과 세포질과 세포핵에 다 작동을 해서 면역세포 사이토카인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지상 세포의 기능을 돕는 면역 영양물질들을 대부분 분들이 건강한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뭐 햇빛을 많이 못 받으면 비타민 좀 드시면, 비타민 D도 이제 요즘 영양제로 나오잖아요. 드시면 되고, 또 뭐 장이 조금 예민한 것 같다, 뭐 면역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뭐 유산균 적당히 드시거나, 그죠? 우리 전통 식사로 조금만 바꾸면 장 점막 세포의 주기가 3-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조금만 식생활만 바꿔도 금방 회복이 돼요. 일반인들은. 근데 어쨌든 면역 질환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비타민 D만 먹거나 유산균만 먹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수지상 세포가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고 그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수질상세포의 세포막에 작동을 하고 세포질에 작동하고 안에 사이토졸에 작동하고 핵에 작동하는 이런 영양물질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뭐만 좋다 해서 뭐만 드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하느냐가 면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런 어떤 그 비타민 D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면역 다당체라든가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것들이 수지상 세포의 어떤 세포막이나 이런 거에 작동을 해서 결국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TH1과 TH2의 균형을 맞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TH17이나 조절 T세포에도 작용을 해서 그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TH17은 무너뜨리고 조절해주는 조절 T세포는 또 강화시켜주고 이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 조절의 핵심은 수지상 세포가 만들어내는 사이토카인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잘 분화를 시켜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영양물질을 그래서 균형 있게 잘 드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과민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거 분화가 잘못됐다는 거 하고, 두 번째 세포막의 오메가 지방산의 어떤 비율이 깨져서 염증이 계속 가속화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메가3가 대부분 뭐 오메가3 또 요즘 안 드시는 분 없어요. 안 드시는 분 없어요. 진짜로 여쭤보면 다 드세요. 그런데 오메가3가 작게는 5등급까지 있고요, 많게는 25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1등급짜리를 드셔야 되고, 산패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제거가 되고 제대로 만들어진 오메가 지방산을 써야 되고, 이게 지방이기 때문에 얘는 들어오면 우리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수용성 물질은 들어오면은 적당히 문제가 일어나도 설사를 하거나 이래서 빨리 나가는데, 지용성 물질은 들어오면은 우리의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방산은요 굉장히 좋은 걸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 질환이 있는 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의 세포막에 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 지방산 하루에 한두 알 드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대용량 쓰세요, 대용량. 그래서 대부분 나 어디가 안 좋아서 오메가3 먹어도 잘 모르겠다. 당연히 잘 모르죠. 네. 한두 알은요, 건강한 사람이 유지하는 용량입니다. 한두 알은. 건강한데, 그래도 좀 먹어주면 좋지 않겠나 할 때 한두 알을 쓰는 거지, 치료를 위해서는 한두 알 쓰면 안 돼요. 대용량을 써야 돼, 대용량. 6배, 9배, 10배를 쓰셔야 몸이 정말 바뀌어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환자를 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이 용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메가3에, 오메가6도 중요하지만 이제 너무 과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3를 많이 쓰는데, 오메가3의 질, 굉장히 좋은 등급의 것들을 고용량, 치료를 위해서는 고용량을 쓰셔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게 오메가 이 지방산이 모든 세포막에 다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산후우울증, 산모들은 산후우울증, 애들 같은 경우는 아토피, 또 전반적인 심혈관 질환, 그리고 비만,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통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오메가 이 지방산이 오메가 3, 6, 9이 딱 균형이 잘 잡히고 건강하면요, 이 세포의 산소의 투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세포에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좋지 않으면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암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암이 싫어하는 게 산소 싫어하죠, 열 싫어하죠, 그리고 염분을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무 싱겁게 드시면 안 돼요. 뒤에서 부신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지만, 부신이 탈진돼서 너무 피곤하고 한데 싱겁게 드시면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요. 모든 영양물질은 나트륨염의 형태로 세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염분이 섭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싱겁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메가 지방산의 부족과 과산화가 이런 어떤 염증 유발하고 산소 공급에 이제 영향을 이제 준다는 거 말씀드렸고, 아까 사이토카인 폭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건강한 사람이 사이토카인 폭풍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뭐 규명을 완전히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어린 친구가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이 코비드 19 때문에 뭐 사망했다 이런 얘기를 듣지만, 뭐 아무 기저질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걔가 뭐 햇빛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음식 뭐 인스턴트나 아무거나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시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성적 때문에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러면 걔의 세포막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당장 드러나는 기저질환이 없다고 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왜 일어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다 그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그래서 지금 오메가 지방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부신피로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밑에 바닥에 이런 상태에 많이 놓여 있죠. 예, 식습관 문제, 막 경제적인 압력, 또 인간관계 문제.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식구들끼리 있으면서 엄청 싸운다 얘기 많이 들었죠. 그동안에 조금 뭐 조금 미워도 좀 안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계속 보니까 그죠. 예, 애도 뭐 나가서 공부를 뭐 한다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이걸 계속 보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제 다 이제 열받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게 보통은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상태면 스트레스 확 받았다가 딱 정상으로 돌아오고, 확 받았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괜찮죠. 근데 지속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호르몬 분비가 계속 분비가 되거든요.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가 되고 코티졸도 계속 분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질 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있죠. 이게 만성 스트레스인 분들은 보면 이 부신이 쪼그라들어 있는 게 실제로 해부를 해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 자극이 돼서 계속 혈당, 코티졸이 혈당을 높이고 혈관 수축을 하기 때문에 혈압 상승하고 또 혈당 높아지고, 또 이게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가 되면은 이게 침샘 마르고 장에 있는 점막이 마르거든요. 소화액 분비가 안 되고 이러면서 아까 장누수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보통 부신 피로가 있으면요 쉬어도 피로가 안 풀려요. 부신이 고갈이 되어 있거나 부신 피로가 있으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그 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일단 좀 일어나서 보통 밤에 잠을 자고 건강한 사람이면 잠 자고 나면 아침이 좀 개운하다 이런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하다, 그리고 오전에 카페인이 없으면 활동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경우는 다 부신 피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겨우 이제 오전하고 점심을 지나서 썼는데 보통 오후 3시, 4시쯤 되면은 코티졸 분비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또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저녁만 먹으면 갑자기 또 정신이 또 들어요. 원래 부신 그 피로가 없고 건강한 분들은요, 저녁 식사하고 나면 이제 노곤해서 잠 잘 준비를 하고 바로 이제 숙면에 잘 드는 게 건강한 사람인데, 부신 피로가 있는 분들은요, 저녁에 오히려 정신이 이렇게 듭니다. 예, 호르몬 불균형이 오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 부신이 타고날 때, 부신이 굉장히 강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이, 그, 부신 피로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가 거의 지속이 되니까, 계속 혈압 오르고, 혈당 오르고, 이래서, 좀 혈압약하고, 스트레스성 고혈압 많거든요. 예, 당뇨도 많고,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경계기 1단계가 지속이 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혈당이 오거든요. 그러면 허기가 심하게 지고
이 기분 변화가 이게 심해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막 단계 땡기고 또 짠 것도 막 땡기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인 경우는 생리전 중분도 심하고 생리통도 심하고 또 갱년기에 있는 분들이 일반 갱년기, 부신 피로가 없는 갱년기 장애는요, 별로 안 심합니다. 그냥 약간 피로한 정도. 그런 정도인데, 갱년기 장애가 있는 분이 부신 피로가 있을 때 갱년기 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울증도 심하게 나타나고, 피로감도 심하고, 만성 무기력해지고, 이게 심하게 나타날 때는 단지 그냥 갱년기 장애가 아니라 부신 피로 중분이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그 부신필에서 그 코티졸 뿐만 아니라 성호르몬하고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욕도 이렇게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간식 뭐 중간에 뭘 자꾸 먹어야 되고 뭐 콜라라든가 뭐 초콜릿이나 카페인 이런 거를 자꾸 먹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 또 안 돼요. 이 부신이 고갈되면 아드레날린도 이제 나중에는 분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막 파이팅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거 멍해지고 사람이. 예. 그리고 늘 뭔가 늘 밑바닥에 화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건드리면 자꾸 이렇게 터지는 사람들. 그리고 뭔지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간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부신 피로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부신 피로가 1단계. 이거는 처음 막 열받았을 때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속이 된다. 이래 되면, 이제, 눈도, 안구 건조 있는 분들, 우리가 뭐 안구 건조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의리 그냥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샘이 마릅니다. 예. 그리고 이 피부도 이게 수축을 하지요. 예, 음식물이나 이런 거 소화도 잘 안 되고 점막 상태도 안 좋아지고 전반적인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되면 당뇨혈압 또 그 에스트로겐 우세가 나타나는데 왜냐면 그 판토텐산 비타민 B5를 통해서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그게 코티졸을 만드는데 코티졸의 전 단계가 뭐냐면 프로게스테론이거든요. 황체 호르몬입니다. 이게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이 코티졸을 만들기 위해서 코티졸을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면역도 조절해야 되고 혈당도 조절해야 되고 혈압도 조절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싹 쏠리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고갈이 돼 버려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갱년기 되면 에스트로겐도 고갈이 되는데 에스트로겐은 왜 우세가 일어나냐면 제노에스트로겐이라 그래갖고 지금 황물질이 전부 에스트로겐 유사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또 많이 들어오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위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유방 같은 경우에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공격적인 호르몬이기 때문에 유방암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난소암이나 이런 여성기 암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에스트로겐 우위에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어떤 지속적인 경계기에 이런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저항기. 이제부터 코티졸 양하고 이런 아드레날린도 막 이렇게 서서히 전반적인 호르몬이 서서히 그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스트로겐 우소의 현상 이게 프레그네놀로스틸이라고 이게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단계 4단계 자 돌연사 하는 분들 있죠. 이 부신 탈진기를 넘어서서 이제 정지기가 옵니다. 이 부신이 이제 완전히 고갈기에 보통 자가 면역질환하고 암이 오거든요. 예. 이때 쉬어야 되는데 이때도 안 쉬면 그러면 이제 돌연사가 되는 거죠. 완전 정지기. 근데 이게 이 돌연사 하는 분들이 평소에 골골골 하는 분들 돌연사 안 옵니다. 경계기가 계속 지속되다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연사가 오는 것이지 골골골 하는 분은요 에너지를 내고 싶어도 잘 못 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해요. 적당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연사 잘 안 옵니다. 아프기는 계속 아프지만 근데 막 힘 넘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속 막
그래도 막 힘이 막 계속 어떻게든 쥐어짜면서 하기 때문에 하다가 이런 어떤 고갈기 지나가지고 본인이 고갈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확 정지기가 오는 거거든요. 돌연사가. 그래서 오히려 막 건강하다고 막 자부하는 분들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프레그네놀론 현상 여기서 이 코티졸 만들고 이런 호르몬 만드는 전구 물체가 이게 비타민 B5 판토텐산이기 때문에 비타민 B군 중에 부신 호르몬 관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5고 그 외에 비타민 B군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비타민 B군 섭취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호르몬, 이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론을 만드는 DHEA가 하는 역할이 노화라든가 이런 어떤 우울증 이런 거 개선을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이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더 면역 체계의 어떤 문제가 되고 조금 전에 에스트로겐 우소에 말씀드렸죠. 과다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도 줄지만 우세할 수 있지만 프로게스테론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세할 수 있지만 환경호르몬 제노에스트로겐 때문에 더 많이 노출이 되니까 지금 유방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유방암이나 장후암 많이 늘어나는 요인이 하나가 에스트로겐 우세 때문이다. 요거는 환경오염하고 직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코티졸의 생리작용 굉장히 중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염증 조절, 면역 조절, 혈관 조절, 혈당 조절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아까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항원의 불균형, 그죠? 이물질, 화학물질이 너무 들어오고 미생물 균형, 미생물은 우리가 접촉을 많이 안 하게 됐다. 너무 깨끗하니까. 그래서 장내 미생물도 그렇게 상지균도 많이 떨어지고 나쁜 균 좋은 균도 다 지금 별로 없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 아까 세포막에서 지방산의 균형이 깨지면서 염증 매개물질 때문에 염증이 가속화되고 그런데다가 부신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 이 코티졸이 이게 분비가 안 되면 이 면역하고 염증 조절이 안 되면서 이렇게 과한 반응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혈당이 일어날 수 있고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신 기능이 너무 저하된 분들은 보면은 아까 알도스테론이 삼탑 조절한다 했지 않습니까? 보면 치은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부종이 생기거든요. 삼투압 조절이 안 돼서 혈액하고 세포 외에 어떤 그 수분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요. 보면 거의 치은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요런 걸 보면, 아, 내가 부신이 지금 좀 많이 안 좋구나. 이런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부신 피로는 이런 롤러코스터, 스트레스와 뭐 이런 롤러코스터 타는데 안 좋은 식사, 그죠? 아침에 커피 먹고 빵 먹고 그렇게 대충 때우면 이제 하루 종일 이런 증상이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보면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저혈당 했다가 고혈당 됐다가 기분도 왔다 갔다 했다가 그죠? 막 피곤했다가 갑자기 막 업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간의 해독 기능도 떨어진다. 장 점막 상태 아까 안 좋아지면서 리키가 신드롬 LGS, 장누수 증후군이 오고 독소가 마구 들어오면 이걸 해독하려고 간이 또 혹사를 하게 되고 혹사를 하게 되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 해독을 못하니까 독소가 또 남아돌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교감신경하고 신경 교감신경을 보시면 교감신경과 조금 전에 보셨던 부교감신경은 오장육부에 딱 기량작용하면서 동시에 다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부신은 교감신경만 지나가요. 자, 부교감신경에는 안 지나가죠. 부신은. 그래서 교감신경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부신입니다. 예, 그래서 부신 고갈이 또 올 수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예. 그래서 부신 수질에서 이런 어떤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장기간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 호르몬, 면역기능이 다 불균형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부식 피로도는 타의 호르몬 검사로도 검사할 수 있고요. 아침에 눈 뜨고 난 직후 오전 11시, 오후 4시 잘 때 해서 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분비를 그 측정을 하면 하루 중에 일중 농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발 미네랄 검사, 모근에서부터 한 3cm 정도 잘라가지고 보면 거기서 중금속 정도 하고 어떤 내 몸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미네랄의 밸런스 하고 이런 중금속을 해독할 수 있는 뭐 셀레늄이나 아연이나 마그네슘이나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게 이런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그 영양소는 아까 코티졸을 만드는 데 필요한 판토텐산하고 비타민C, 비타민B군들하고 이런 어떤 비타민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요. 스트레스 해소법은 수분 섭취를 이게 아까 점막이 마른다고 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잘해야 되는데 물만 드셔서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염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침 식사는 보통 자연의학, 니시의학에서는 아침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점심 저녁을 먹어라 그래야 뇌가 잘 작동된다 이랬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매년 단식을 한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니시의학이나 여기에서 어떤 좋은 점들을 알고는 있지만 현대인들은 아침 식사를 굶기보다는요 저는 아침에 녹즙이나 생식을 하거든요. 이런 효소가 많고 그 어떤 영양소가 좀 살아있는 어떤 음식을 가볍게 드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밤새도록 그 우리가 굶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려면 혈당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필요한데 이게 아까 커피라든가 빵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부신을 고갈시켜서 안 되고요. 정말 좋은 음식, 뭐 채식 위주로 샐러드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뭐 녹즙 같은 거, 이런 또 뭐 생식이나 뭐 아니면 또 소량의 잡곡밥하고 우리 된장김치 좀 적절히 드시고 이런 거는 좀 적절히 그렇게 드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환자를 오랫동안 보면서 아침을 안 드시고 근데 점심때 저녁때 드시는 음식이 굉장히 양질의 음식을 잘 드시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식사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하시는 거 소화가 잘 되는 거 영양이 풍부하되 소량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 보시면 그 아까 비타민 D가 수지성 세포의 세포막에 작동을 하고 세포 핵에서 작동을 해서 사이토카인 분비를 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비타민 D의 어떤 연구는요 지금 1년에 4천 건 이상이 나옵니다. 비타민 D에 관한 연구만 해도 왜냐면은 비타민 D가 작용하는 게 그 모든 어떤 세포에 비타민 D가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타민 D가 없으면은 면역이 조절이 잘 안 돼요. 면역 염증이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세로토닌 분비가 돼야 밤에 충분히 휴식을 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있어야 되니까 일광욕 햇빛을 많이 먹거나 그게 안 되시면 비타민 D는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이 뒤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 드릴 말씀이 아직 있는데 지금 5분 내로 마치라고 해서 내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부신피로 자가진단 테스트는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나중에 요거는 뭐 필요하시면 드리겠고요. 이런 미네랄,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나 크롬, 셀레늄, 망간 이런 거 미네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에 관련해서도 뭐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원소 주기율 표에 보면 여기 플로르, 여기 플로르 염소, 불소 염소 브롬 요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할로겐족인데 얘들이 경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불소 치약 있지요. 그 수돗물에 불소 들어가죠. 모든 어떤 이 물질들의 불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염소하고 브롬, 뭐 카페틴이 의약품 만들 때 브롬 되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얘들이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요들 다 밀어내요.
그래서 요오드 검사를 해보면, 저도 요오드 검사를 해봤는데, 요오드 검사를 하면 요오드가 대부분 많이 부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섭취를, 요오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24시간 소변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혈중에 그 요오드가 얼마나 있는지. 근데 요오드가 방사성 요오드도 또 들어오잖아요. 지금 체르노빌 86년도, 후쿠시마 2011년도 이후에 갑상선 암하고 유방암하고 이런 암들이 100배 이상 급증한 거는 이런 것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를 밀어내고 얘들이 들어오는 걸 밀어내려면 요오드를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출산 후에 미역국 먹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모든 분비를 자극을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사를 관장하는 게 갑상선하고 부신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좋게 하려면 요오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요오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면 요오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양소로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체면이나 뭐 심리학 뭐 그동안에 이런 그 상담을 통해서 이런 영양물질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왜 치료가 안 되지?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저는 우리 인체는요, 의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말을 듣습니다. 예, 오장육부가 심장 보고 니 고맙대를 한다고, 지금 얘가 지금 빨리 뛰고 있는데, 니 지금 고맙대를 한다고 얘가 그만 안 뛰거든요. 예, 무의식의 말을 듣습니다. 자율신경은 또 무의식의 말을 듣는데, 난치성 질환의 원인은 제가 그동안에 암 환자나 자가 면역 질환자를 상담을 하면서 느끼거든요. 이런 어떤 무의식의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이 몸으로 다 투사돼요. 무의식의 부정적인 거를 사람을 통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지나간 일을 가지고 옛날에 그랬지 하고 지금 또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저장이 돼 있어요. 다 저장이 돼 있어요. 다 저장이 돼서 이게 면역 체계, 하고 호르몬 체계, 신경계에 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이 자가면역 질환 사실 뭐 여러분들 그 쉬운 질환은 아니거든요. 예, 단지 환경 오염이 다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환경에 다 노출이 돼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가면역 질환 안 걸리거든요. 암 안 걸리거든요. 이게 전부 무의식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 밑에 어떤 느낌의 차원에서 어떤 무의식을 좀 바라보셔야 되고, 이거는 연습이 필요하고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예, 뭐 이해를 하시지만 이해를 한다고 뭔가 당장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EFT라든가 체면이나 이런 것들도 권하지만, EFT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좀 배워보시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면역을 회복 위해서는 제가 아까 단식, 준단식을 매년 했던 거 말씀드리지만, 녹즙 단식이나 장기 단식은 지금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식에 다 실패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단기 단식이나 녹즙 단식이나 주스 단식을 권하고요. 그러면서 해독제, 어떤 그 보리순, 밀순 뭐 이런 엽록소 가 청열 작용이 굉장히 강하고 혈관 강화 작용이 강하고, 그리고 그 세포를 재생할 뿐만 아니라 혈액을 재생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엽록소는 반드시 추천을 해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산균 생성물질, 또 유산균 좋은 미생물 좀 섭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김치나 된장 청국장, 이런 우리 전통식 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제가 정말 좋은 영양물질들을 투여를 해도 잘 안 닿는 분들은요, 이게 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베이스가 돼 있으면서 유산균도 유산세포도 먹고, 그죠? 아까 면역 다당제도 먹고 아연도 먹고 해야 그게 무슨 표가 나는 거지.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무슨 소용이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적절한 운동 하고, 이거 뭐 명상 뭐 이런 걸 하시고, 금기식품 리스트 있으니까 요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아니 너무 잘라가지고 예, 좀 아쉽습니다만 그냥 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뭐 어쨌든 이런 자료들 뭐 저희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 아, 네네.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기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네. 한 분이 저는 아침, 오후, 저녁 식사 후에도 피곤한데 왜 그런가요? 아침과 네네, 그거 오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약사님께서는 갱년기가 있으신지, 네. 뭐, 있으셨다면 어떤 처방을 고객님에게 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신에서 호르몬이 제대로 코티졸이라든가 이런 혈당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도 그런 어떤 이 아까 사실은 좀 지나쳤습니다만은 코티졸이 어디 일종 분비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과 이렇게 패턴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도 그럴 수 있고 타고날 때부터 위기능이나 혈액을 생산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을 생산하는 데 문제가 되면요. 혈액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드시면 혈액이 위로 다 몰리니까 당연히 노곤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분도 장을 보충을 하셔야 돼요. 장 기능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혈액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몸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효소를 최대한 안 쓰는 음식을 드셔야 되거든요. 효소를 많이 쓰는 음식은 가공식품입니다. 걔들은 효소도 없고 다 죽어 있고 그리고 아까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굉장한 걔들 소화시키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전통 식사는 효소나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내 몸에 에너지를 훨씬 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식사 뭐 녹즙도 중간중간 좀 드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채식 위주로 우리 전통 식사 위주로 뭐 소식을 하시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예. 그거는 또 그분의 어떤 전반적인 몸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갱년기 제가 올해 53세인데요. 제가 49에 사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기였는데, 수술, 항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자연요법하고, 이제 제 스스로 지금 해결해서 지금 이제 많이 지금 건강해졌고요. 지금도 많이 좀 건강한 편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신 피로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작년에 약국 그만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갱년기도 있었고 부신 피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극심한 피로 때문에 약국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매년 단식을 해서 그래도 회복을 하고 해왔지만 너무 과로했고 25년간.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가면역질환이나 암 환자들이 중환자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시간이 자꾸 지속이 되니까 이게 제가 누적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 쉬면 안될 상황이 돼서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부신을 회복을 하시면 갱년기도 회복이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부신 회복을 위한 영양제가 갱년기 개선을 위한 영양제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뭐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오메가3 같은 경우 제품으로는 전혀 안 먹고 네. 들기름을 좀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 건 어떤가요? 네. 아, 그래도 들기름에 오메가 지방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들기름도 냉압착, 볶은 게 아니라 냉압착을 해서 굉장히 질 좋은 들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드시거나 또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거나 하시면 조금 양을 좀 늘리셔도 돼요. 설사만 하시면. 그죠? 예,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저는 첨가물 된 음식 먹으면 바로 좀 가려운 반응이 한 40대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이게 안 나타난 게 좋아요, 나타나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저도 이렇게 나오면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예, 뭐, 조미료 안 넣는지 막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도 없고. 근데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그런 것들 빨리빨리 처리를 또 해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가려움이 있다. 이러면 면역이 사실은 좀 과민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정말 건강한 분들은 별로 크게 이렇게 반응은 없는데, 물론 심할 때는요, 반응을 하는 게 건강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심한 어떤 이물질이 아닌데도 반응을 하는 거는 좀 과민한 상태에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네. 무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네? 무의식의 문제. 무의식의 문제는요, 이전에는 제가 이제 EFT, Emotional Program Technique, 감정자유기법을 많이 해서 제 무의식을 많이 정화를 했고요. 그리고, 뭐, 체면은 사실 뭐, 루틴하게 이렇게 막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는 이제 뭐 깨읽기나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의식이,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는데 느낌은 항상 이 순간에 있거든요. 느낌. 생각 밑에 느낌에 이름을 붙인 게 생각이거든요. 예. 네. 우리가 뭐를 보고 어떤 느낌이 먼저 오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게 생각이고 말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 느낌보다 생각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온전히 느끼지를 또 못해요. 예. 네. 그래서 느끼기 이런 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연습하는 또 방법 있고, 또, 뭐, 나중에 찾아오시면은 그 공부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EFT 같은 경우는 EFT 서적이 되게 많거든요. 12경매, 그 12경매 있잖아요. 심 놓는 자리. 핵심 혈자리만 두드려서 어떤 그 감정을 풀어내면, 우리가 이런, 뭐, 우리 전통적인, 우리 옛날 말에 기가 막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기가 막혀요, 실제로. 기혈이 확 막히거든요. 막혀서 그 막힌 거를 우리가 지성인들이라고 생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미 막혀 있거든요. 근데 지나가서 나중에 그때를 떠올리거나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때의 반응이 똑같이 나타나요. 그게 기혈이 막힌 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태핑 두드리면서 혈자리를 두드리면 12군데만 두드리면 되니까 두드리면서 어떤 그 감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이 막혀있는 혈자리가 풀리면서 그 감정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감정 지우개라고 그러거든요. EFT가.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는 저는 호호포노포노 들어보셨죠? 많이 했는데 호포노포노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뭐 이런 어떤 EFT는 제가 굉장히 선호합니다. 교류 분석도 해서 이 인간의 어떤 의식 구조를 많이 보고 했지만 그거는 상당히 지성적이고 감정이거든요. 모든 스트레스는요. 네.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이 해결이 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자유기법 이런 거는 좀 추천을 드리고 느끼기 이런 어떤 방법 이런 것들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또 하고 근데 어떤 질병 수준이다 이러면은 본인이 사실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요. 정말 제대로 잘하는 체면 전문가. 저 체면 전문가가 좀 이상한 부류가 많아요. 근데 잘하는 체면 전문가를 만나서 어떤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거를 재교육한다 그러죠. 재교육을 하면 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서 이게 인체에 드러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를 저는 좀 확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또 뭐 궁금하신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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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네. 이제 아무래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참 이 이번 그 이경아 선생님께서 오늘 이 참 간장 포럼을 이렇게 한다고 진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저도 이 아까 그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적에 한 가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그 어쨌든 우리가 장 점막에서 이게 아주 그 고착화된 그러한 질환이 생겼을 적에 그 항생제하고 박테리오신을 이렇게 다룰 적에 거기에 이제 그 박테리오신 같은 경우 이제 천연 항생 물질을
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특히 김치나 오래 묵은 된장과 같은 이런 그 식물성 유산균에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웬만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김치, 오래 묵은 뭐 된장이나 김치 외에, 그 외에 또 다른 그러한 그 그런 그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뭐 일단 발효식품 중에 우리 전통 음식으로는 뭐 이런 된장, 청국장뿐만 아니라 동치미, 동치미를 그 굉장히 잘 담아서요. 저는 이전에 동치미 만들 때 보리순이나 뭐 밀순이나 민들레나 이런 걸 넣어서 막 동치미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숙성이 잘 되고 이게 오래되면 이게 어떤 그 박테리우신이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음식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먹기도 쉽고 뭐 된장을 막 퍼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치미 국물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잘 만들면 뭐 새뜨기 추출물도 넣고 파래도 넣고 북어 머리를 삶아서 넣고 이러면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면역 다당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맛도 괜찮거든요. 그게 충분히 숙성이 되면 먹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완전히 정말 치료를 위해서 좀 더 보조적으로 도움 받으려면 따로 그 유산균 생성 물질이라고 따로 판매를 합니다. 예예예, 그거는 아주 중증인 경우에 그거는 따로 그것만 집중해서 이렇게 나온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네, 예, 네. 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이번 그 음식과 면역 그리고 장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해서 오늘 이렇게 열강을 해주시고 진짜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후에 우리가 오늘 그 워낙 이제 방대한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 문의처에 저희가 웹포스터에도 뭐 공지가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후원을 좀 해주시고 이메일과 성함을 남겨주시면 이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제 1차 강의로 했었던 상영철 원장님도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함께 그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그 제 세 번째 자가 면역과 그 원인과 그 해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오후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그 대구 가톨릭대 허영 교수님의 잠시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이 마이크가 있어서. 네. 네. 허영 교수님의 그 실험 동물을 이용한 된장의 면역 효능 탐색이라고 하는 것을 오전 10시에 그 녹화 방송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대구 쪽은 아직 좀 이 코로나 국면이 상당히 좀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미리 이제 그 녹화를 해서 근데 이 허용 교수님도 좀 시간이 좀 많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분량인데 한 전반 5분, 후반 5분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 결론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결론 내는 부분이 있어서 꼭 참고해서 내일 오전 10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에는 우리 장의 기능과 효능에 대해서 차의과학대 박근영 교수님의 강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